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잡고 계시는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리섭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또 직전에 수급적인 특징을 가진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소장님께서 잡아준 종목들 한 종목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HLB 출발을 해볼까요? 사실 어제 상한가 터치를 하고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 계속 집중을 해봤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스탠스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는 분명히 외국인도 기관도 다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HLB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HLB 우리나라에서 네. 유일하게 남은 K바이오 신약 개발의 그 기대주죠. 오. 지금 과거에 코롱티슈진이나 신라젠이 다 임상 3상에서 무너지면서 굉장히 처참한 장면을 거치고 겨우 숨통만 붙어 있는 가운데 왈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같은 기술 플랫폼 수출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대부분 다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HLB만 뚝심 있게 그래서 저렇게 젠슨왕 못지않은 인기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총회 때 우리 고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거대한 플랜카드를 주주분들이 모으셔서 그것도 대부분 30, 40대 젊은 주주층이었거든요.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진양곤 회장님이 정말 여기에 뭐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끝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대감이 크고 K바이오 측면에서도 HLB가 마지막 남은 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K신약 허가의 꿈을 여기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다른 그 파트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HLB가 위암 치료제로 하다가 선회를 했죠. 여기서 HLB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씬에서 트렌드예요. 병용요법이 서로 어떤 다른 기전을 가진 아니면은 메꿔줄 수 있는 약을 두 개를 병용을 해서 혹은 세 개까지도 병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신약에 그 준하는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네. 제약 씬에서도 뭐 유한양행의 렉라자도 그렇잖아요. 네. 얀센에 지금 그 자기네 아미반타맙을 갖다가 렉라자랑 병용요법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깨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다른 거랑 병용요법으로 그걸 방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HLB가 그래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뭐 이슈로는 뭐 이게 정확히 그 내용이 사진으로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얘기 나온 걸로는 FDA 뭐 실사팀이 방문했을 때 항서제약의 어떤 연구원 인가요? 뭐 서류를 찢어버렸다? 뭐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사이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영향을 미칠까? 그런 우려가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FDA에서 캄렐리주맙의 CMC 이슈, 아까 그게 공장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거를 보안 요구 서한 발급으로 본심사를 지연시켜버려가지고 급락을 했었었는데 다시 급등을 하는 것이 이번에 공식 문서를 다시 전달했는데 뭐 지금 재심사 신청을 해라 너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공장 건은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안 걸렸기 때문에 희망이 더 있는 거예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뽑아내는 공장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안 서류만 내서 너네 재심사 해라 이렇게 신청을 권고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2개월이나 6개월이나 갈릴 수가 있어요. 실사팀이 다시 방문을 안 하면 2개월 안에 보안 서류를 내고 이 HLB는 그대로 임상 결과를 그대로 여기 첨부해서 내고 이러면 통과가 되면 2개월 안에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고 만약에 FDA에서 항서제약의 공장을 다시 방문을 하겠다 이러면 6개월이 다시 소요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게 되더라도 지금 항서제약의 공장 때문에 심사가 지연돼서 만약에 HLB의 이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무슨 어떤 효능 효과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조금 더 타격이 있었을 텐데 아직 뭐 희망이 살아있고 그래서 주가도 지금 급하게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고 음봉이 나온 거의 절반 정도를 메우는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는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처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신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양홍 회장님의 자서전에 이게 역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뭐 신약 시장에 국내 신약 시장의 유일한 기대 중에 하나다, 기대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HBL이 더 신약 시장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위치에 딱 도달을 해서 K바이오를 조금 더 강력하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여서 오늘도 다소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힘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바이오 관련주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ABL 바이오 오늘도 어제여서 역시나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상승세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소장님? 네, 지금 아주 흐름이 좋죠.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K바이오의 무덤이 임상 3상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코오롱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미뤄졌었던 때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플랫폼 수출을 통해서 조연 역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하는 이게 위험성이 낮으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알테오젠이 그걸 터뜨린 거죠. 알테오젠이 제형병용 SC 제형병용 기술을 통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이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먹히면서 머크와의 독점 계약도 이끌어냈고 지금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가켐 바이오가 나왔죠. 네. 리가켐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ADC 기술 중에서 링커로 연결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 ADC 물질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러브콜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으로 갔죠.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릴리의 그 지금 비만 치료제를 네. 주 1회 맞아야 되는데 스마트 대포를 기술을 이용해서 뭐 월 1회 이상으로 늘리는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또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로 사실 변신을 한 거예요. 도구를 파는 회사로. 신약 개발을 하면 물론 멋있죠. 근데 그게 계속 실패를 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구를 팔으면서 세계적인 무대에 굉장히 주연과 함께 등장할 수가 있는, 살아남아서.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었고 그 네 번째 타자가 ABL 바이오입니다. 얘는 이중 항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ADC를 오래 얘기할 시간 없지만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랑 네. 2세대 표적 항암제의 장점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잖아요. 3세대는 인간의 면역력으로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건데 이중 항체 기술을 적용하면은 ADC에다가 플러스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합쳐서 1, 2, 3, 4대가 다 합쳐진 신기술이 들어간 항암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약물의 효과, 네.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강력한 약물의 효과, 2세대의 표적을 찾아가는 표적 능력, 타겟 능력, 3세대의 면역 능력까지 합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항체로 두 가지 미사일을 쏘면은 하나는 암세포로 발사를 하고요. 네. 하나는 정상세포로 발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세대 그 면역, 표적 항암제처럼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3세대 면역항암제의 장점을 가진 미사일을 면역세포에 발사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의 면역력을 깨우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ADC, 지금 현재 나온 ADC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금 나온 ADC 그 다이지 쌍교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그 ADC 그 있잖아요. 네. 그 약이 허투라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의 장점을 묶어낸 건데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하면 그것보다 더 진화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똑같아요.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페트론에서 보시다시피 훌륭한 도구를 그것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도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려는 회사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는 오리지널과 이 후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의 서로의 구애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델로 지금 네 번째 타자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순서상으로 펩트론까지 뜨겁게 가고 ABL 바이오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BL 바이오가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펩트론이 기술적인 이격이 이동평균선과 상당히 벌어져 있는 반면에 ABL 바이오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ADC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훌륭하게 정말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400억 원가량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1,400억 원을 이 이중항체 ADC 사업에 추가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더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인데요. 두산 역시나 좀 가격적인 추세가 요즘 상승세가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지금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다행히 세 번째까지 왔네요. 네, 그러게요. 자, 지주회사인데 자,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저 PBR, 저 PER 주였습니다. 왜냐면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손녀회사, 아들, 딸회사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팔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얘는 두뇌여서 보통 지주회사에는 많은 점수를 주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예를 들어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산 같은 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산업의 지주회사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아까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전 코너에서 사실 두산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러게요.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요.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가스 터빈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라고 했는데 두산이 두산 테스나를 들여오면서 아주 알짜 회사를 데려왔어요. 네. 뒤에 후공정단에 검사회사를 데려왔고 그다음에 이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한국항공주에서 만든 거를 자유롭게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그 엔진에 대한 그 로열티를 GE에다가 그 돈을 주고 있거든요. GE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심장을 국산화해야지만 국산 전투기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제로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게 가스 터빈에 쓰이는 그 기술, 뜨거운 거를 견디는 기술이 전투기 엔진에서 뜨거운 열을 견디는 기술하고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도 지금 그 부분에 뛰어들어서 항공 우주 부분까지 지금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도 점수를 든 것이죠.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아예 이제 변해서 무슨 뚝심에 무슨 두산베어스 이렇게 한 이유가 곰처럼 느리고 네. 큰 것만 해서 그렇거든요. 네.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네.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산업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네, 그래서 GS라던가 네. 이런 다른 지주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벌써 두산 오늘 파이널샷에서만 두 번째 나오는 종목입니다. 사실 두산 하면 건설로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건설, 반도체, 그리고 항공까지 재료나 확장성이 조금 더 좀 대단하지 않나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세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종목 뭐 5월 시장, 6월 시장 안에서 K-뷰티 화장품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이 K-뷰티의 인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비오를 오늘 종목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참 흐름이 좋네요. 네, 지금 이거 K-뷰티에서 네. 화장품에서 의료기기로 넘어가서 중소형 화장품 중에는 조금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비올 이런 것들은 아직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비올이 상승률이 가장 큰데 2022년부터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전부 다 사모펀드로 갔거든요. 이 중에 루트로닉은 사모펀드에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숨키고 키우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클래시스도 그런 길을 걸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도 그런 길을 걸으면 어떡할까? 이런 조금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 K의료기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키워서 수익을 크게 내가지고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만큼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비올은 대표 이 제품이 마이크로 니들 RF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은 침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이제 지금 싹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 네. 비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습은 직접 바늘이 들어와야 돼요. 필러랑 보톡스가 침습이고 지금 현재 이런 핸드피스로 문지르는 게 비침습입니다. 근데 비침습 가운데서 얘는 마이크로 니들을 썼기 때문에 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 니들 RF 고주파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원천 기술의 이름이 NA 이펙트예요.
아까 전에 로열티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비올은 유리한 구간에 쓴 거예요. 아까 전에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로열티를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도 이 지금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로열티를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들었어.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마이크로 니들 NA픽대를 이용해서 만약에 고주파 제품을 만들면 비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냥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게 실펌X고 실펌X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미국과 일본 동남아 여기가 주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브라질 중국 시장을 공급 확대합니다. 네. 클래시스의 그 주력 시장이 브라질이고 네. 클래시스는 브라질을 찍고 미국으로 가는데 얘는 반대로 미국을 찍고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미국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게 비침습 방식의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셀리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실펌 X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이기 때문에 침습 방식이고요. 네. 이거는 비침습 방식의 고주파. 예를 들어 클래시스의 볼류머 같은 거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셀리뉴가 새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집속 초음파 하이프. 우리나라의 클래시스의 슈링크로 유명한 거죠. 이 그리고 그 써마지로 유명한 그게 바로 울세라로 유명한 그게 바로 집속 초음파 하이프입니다.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 듀오 타이트 신제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시카워가 확실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슈팅스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분야죠. 이렇게 되면 하이프,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럼 더 다양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먹히는 제품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비올의 더 성장성, 밸류에이션을 더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좋다. 그리고 이격을 크게 벌리지 않고 왔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계단식으로 천천히 왔기 때문에 네.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텐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 한번 뻥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월봉인데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밑에 5개월, 10개월, 20개월과 상당히 벌어져 있는 반면에 비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단식으로 10개월 선 위주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터진 게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은 4개월 동안 여기 박스권이죠. 네. 이 5개월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행보라고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상승 N자가 나오는 징검다리죠. 우리는 징검다리에서 사서 이 상승 N자의 이 오른쪽 다리를 먹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2024년 3월 달에 고가상으로 55%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이게 뭐 파동 복제의 원리라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 박스권을 거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밑에 땅에서 나왔던 상승률만큼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네. 50%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와, 50%까지 정말 미용기기 자체에 대한 인기, 그 수요가 좀 체감이 되는 상황인데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에 대한 로열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얼마나 더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아직 터지지 않은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